오늘은 신장과 방광질환의 명약으로 통하는 배롱나무 꽃차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롱나무는 여름철에 100일 동안 꽃이 핀다 하여 백일홍나무라고 이름이 지어졌고, 화무십일홍이라고 해서 10여일 정도 꽃이 피고 지는 것을 반복합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간지럽나무와 저금탄은 낭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내한성은 매우 약해 주로 제주도와 중부 이남의 따뜻한 곳에서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미는 심면서 쓰고 차가우며 신장과 방광폐에 들어갑니다. 나무 전체에는 미량의 마취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아픈 통증을 줄여주고, 특히 불면증이 심한 사람이 다려 먹으면 잠을 잘 청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배롱나무는 40대 이후부터 남녀에게 흔하게 발생하는 신장과 요도, 전립선 방광근육의 오작동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갱년기 여성들은 임신 이후부터 신장질환과 요실금 문제로 자주 소변이 찔끔찔끔 유출되어서 속옷을 적시게 되는 빈도가 높게 됩니다. 때론 화장실을 다녀와도 오줌이 자꾸 마렵고 지리는 느낌을 받기도 하며, 남자들은 소변 불통으로 한참 동안을 탈탈 털어내야 하는 고충이 따르게 됩니다. 이런 현상들은 신장과 방광에 요독증이 쌓여서 소변 구멍이 작아지면서 발생하게 되고, 각종 세균성 감염과 염증으로 인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배롱나무는 항균작용이 매우 뛰어남이 밝혀져 전립선과 요실금으로 인한 오줌 소태를 바로잡는 백발백중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부터서 방광과 신장의 명약으로 쓰여왔고, 최근에도 다양한 빈뇨기 질환에 많이 적용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요실금과 전립선 비대증 염증성 질환에는 배롱나무 생뿌리는 40g을 쓰고, 잘 말린 건뿌리는 약 5에서 10g 정도를 물에 달여 하루 3번씩 나누어 마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고혈압과 당뇨병의 주원인이 되는 거품뇨를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거품뇨는 흔히들 단백뇨라고 부르는데, 아침에 화장실에서 소변을 볼 때 유난히 거품이 많이 생기게 되면서 쉽게 가라앉지 않게 됩니다. 거품뇨가 오랫동안 지속될 경우에는 사구체 신염과 같은 신장질환, 혹은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전신질환에 의한 신장병증의 발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간혹 기름진 음식이나 육식 및 탄산음료 등을 많이 먹을 경우에 일시적으로 소변을 통해 발생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는 피가 섞여서 나오는 혈뇨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배롱나무는 이런 고질적인 세균성 질환과 염증성 질환을 함께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에는 배롱나무 껍질이나 꽃을 다려 먹으면 많은 양의 단백질이 소변을 통해 빠져나가는 것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대학교 연구팀은 배롱나무를 비롯해서 총 41가지 식물 추출물을 통해 당뇨에 영향을 미치는 알토오스알노누스호에 관한 실험을 했습니다. 배롱나무는 전형적인 당뇨 알테오스알노누소 저해 활동이 무엇보다 강력했고, 41가지 식물 중에서 배롱나무 추출물이 이 중에서 제일 높은 저해 능력을 가졌다는 실험 내용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배롱나무는 당뇨합병증으로 인한 식후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낮추거나 억제시킬 수가 있어 천연 인슐린 분비를 개선시킬 수 있다고 실험 내용을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이때는 배롱나무 근피 추출물에서 이 저해제가 있다고 하니, 뿌리 표피에 있는 껍질을 벗겨서 말려 먹으면 당뇨합병증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인체의 다양한 항산화 및 생리적 효과를 보이는 배롱나무 꽃차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롱나무는 여름과 가을에 꽃과 수피를 채취해 쓰면 되고, 특히 어린 꽃봉오리에 약성이 많이 들어있으니 꽃봉오리를 주로 채취하시면 됩니다. 만약 채취 시기를 놓쳐서 꽃이 만발할 경우에는 꽃과 잎을 따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채취해온 것은 찬물에 깨끗이 씻어서 먼지와 이물질을 제거하고 어느 정도 물기가 빠지도록 채반에 말려줍니다. 꽃차를 솥에 덮을 경우에는 찜솥에 물 한두 컵 정도 부어주고, 방부 효과와 살균작용을 내기 위해 소금 한 스푼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찜 재반을 솥에 받쳐주고 뚜껑을 닫고 가스불을 켜주면 됩니다. 찜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올 때 뚜껑을 열어서 채취한 꽃을 넣어주고, 다시 뚜껑을 닫고 가스불을 끄고 품증을 하시면 됩니다. 꽃차는 너무 오래 덮으면 유효 성분들이 다 증발하게 되니 1~2분 정도 순이 살짝 죽을 만큼만 덮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솥에서 잎을 꺼내 채반에 골고루 널어주면 되고, 바람이 잘 통하는 옥상이나 나무 그늘에서 2~3일 정도 건조시키면 됩니다. 또한 중간중간 잘 마르게 한 번씩 뒤집어 주시길 바랍니다.
꽃차를 마실 경우에는 꽃봉오리 1g 정도를 찻잔에 넣고 달이시면 되고 약탕기에 넣어서 달여 드셔도 좋습니다. 한국약용식물학회에서 보고한 배롱나무 꽃 추출물은 폐암세포주에서 세포사멸과 DNA 분절화 및 카스파아제 활성화 등의 성장 억제 효과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므로 배롱나무 꽃 추출물은 인간 폐암세포주의 성장을 억제시키는 천연 치료제 개발에 긴요하게 활용할 수 있음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배롱나무 꽃차는 특별한 부작용은 없지만 간혹 복용 후에 심한 오심과 구토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각 복용을 삼가하셔야 합니다. 또한 자궁 수축작용으로 임산부는 복용을 해서는 안 되며 마취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용량을 잘 지켜서 사용해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